안녕하세요. 타임 줄여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다큐멘터리 그 사진 기자가 취재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When War Comes Hom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전쟁이 지금 홈, 우크라이나 그 고향, 집, 그러니까 지금 내륙 깊숙이 쳐들어왔잖아요. 소련이, 러시아가. 그래서 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니언 포토그래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사진 기자가 다큐멘트, 그러니까 기록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용이 보시면 지금 고속도로죠. 지금 하이웨이에 번아웃, 지금 다 타버린 허스크 오브 러시안 밀리터리 비클, 러시아 차량이 지금 다 타 있죠. 이런 것을 이제 허스크라고 합니다. 허스크, 빈 껍데기. 그래서 빈 껍데기로 지금 다 탄 어떤 차량이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그 폴스 내륙군들이 지금 수도를 디펜드, 그 보호하면서 방어하면서 지금 그 러시아 인베이전, 러시아 침입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 그 비클 차량이 지금 다 전소가 된 상황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 처음으로 폭격을 했을 때 다친 어떤 아이의 어떤 사진인데요. The first patient입니다. 첫 번째 환자 사진이에요. To arrive at the main children hospital in Kiev.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그 children hospital에 지금 도착한 첫 번째 환자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After Russian invasion, 러시아의 그런 침공이, young boy, 그 이름이 이제 세면이라는 학생인데, 그의 family car had come under heavy fire. 그렇죠. 그 가족들의 차가 그 폭격에 의해서 아주 화염에 처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killing his parents. 부모들이 다 죽었고요. sister도 죽었네요. 나중에 이 소년도 결국은 died,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처음으로 병원에 간 환자가 되겠네요. 이제 다큐멘터리니까 이제 사진으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자원군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t the hospital in Brovary, Brovary에 있는 어떤 병원에 두 명의 그 발런티어 한 파이터,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하는 어떤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recover, 지금 회복실에 있는 거죠. From wound, 상처로부터 지금 회복되고 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sustain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sustain,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지금 자기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그러면서 helping defend the city, 좀 도시를,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 도시를 defend, 방어하고 있다는 거죠. From a Russian assault, assault 공격이 되겠죠. assault, 그러니까 러시아의 assault 공격으로부터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사진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명이 지금 상처를 입은 두 명이 지금 쉬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sustain이라는 뜻이 좀 어려운데, 이 sustain은 그 sustainability, 그래서 환경 용어로 많이 쓰이죠.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sustain, 활동을 지속하다, 또는 어떤 손해를 당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버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sustain의 의미, 그 두 명의 그 파이터들이 지금 sustain, 활동을 지속하면서 도시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런티어 파이터란 말이 의미심장한데,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이제 그 파이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도망 안 가고 남아서 KF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고, 자, 이 사진은 이제 폭격에 의해서 정신없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니언 시빌리언, 시민이죠. 시빌리언이니까 민간인인데, 이분이 이제 run for cover, 어떤 cover란 것은 이제 덮개니까 보호구역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죠. From incoming Russian mortar. 자, 몰타란 말이 나왔어요. 몰타. 몰타라는 것은 이제 박격포입니다. 박격포. 자, 그래서 몰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몰타르라는 어떤 그 시멘트 석회 뭐 이런 것도 몰타르라고 하지만, 박격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박격포. 박격포는 이동이 쉽죠. 갖고 다니면서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게 박격포가 몰타고요. 이제 아틀러리란 단어는 대포란 뜻입니다. 아틀러리, 대포. 이건 갖고 다니지 못하죠. 고정돼서 대포를 쏘는 게 이제 아틀러리고, 이제 몰타, 박격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타와 이제 아틀러리의 그런 러시아가 이제 폭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In the town of Irpin, near Kiev. 키예프 근처에 있는 얼핀 도시에 지금 어떤 시민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다큐멘터리 작가가 찍었네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어떤 여자가 어떤 우먼이 이제 셀비지, 셀비지란 말은요, 그 뭣뭣을 꺼내다 이런 뜻이에요. 셀비지, 뭣뭣을 꺼내다. 지금 셀비지, what remains in her apartment.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격을 당했는데 폭격 후에 이제 아파트에서 뭐 생필품 같은 것을 이제 꺼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a woman salvage what remain in her apartment after Russian rocket damaged her building in Kiev. 그래서 역시 러시아 그 로켓 그 폭핵 로켓이 지금 빌딩을 폭격을 해서 데미지 지금 손상을 입었는데 그 뒤에 다시 돌아서 지금 salvage what remain 그러니까 뭔가 남아 있는 것을 지금 salvage 하고 있는 거죠. 꺼내고 있는 거예요. salvage 뭣뭣을 꺼내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디브리라고 하죠. 디브리스. 우리가 이제 디브리하면 파편,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잔해죠. 리터는 동사로 하면 명사하면 쓰레기, 동사로 하면 쓰레기가 이제 어지러져 있다. 지금 디브리, 어떤 파편들이 디브리, 디브리들이 리터 지금 널려져 있죠. The street of bravery. Day after deadly Russian rocket attack이 되겠죠. 자, 우크라이나의 밀리터리 유닛,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 어떤 유닛 그 단에다가 지금 로켓을 지금 치명적인 로켓을 퍼부은 뒤에 공격한 뒤에 left vehicle 차량들과 빌딩들이 gutted and destroyed라고 나와 있어요. 자, 것이란 말은요 원래 내장 창자를 말하죠. 우리가 배에다 아래다 힘을 딱 줄 때 창자에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배짱이란 말도 있고 용기란 말도 있고 창자란 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 화재 등이 건물의 내부를 다 태워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utted and destroyed. 지금 빌딩과 차량들이 전소가 되고 다 태워버려 버렸고 destroyed 파괴가 됐다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네요. 자, 그 내용 잠깐 일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second before impact 이런 충격이라는 것은 이제 공격이 되겠죠. 러시아가 지금 내륙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이런 몇 초 안에 저 몰타 아까 몰타에 나왔었죠. 몰타 박격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격포가 되겠죠. 손으로 갖고 다니는 폭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 이런 박격포들. 이런 박격포들이 휘슬 소리를 냈다는 거죠. 얘를 쏠 때 휘리릭 하고 간다는 거죠. As they fall 그들이 박격포가 떨어질 때 휘슬 소리가 나면서 making a loud and almost plaintive sound. Maxim 도다이크 이게 이 사람 이름 다큐멘터리 작가 이름인 것 같아요. 아주 이 소리가 가면서 큰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plaintive인가요? plaintive sound. Maxim Dolinkin will never forget.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he will not forget the sting. of their sharpener. 자, sharpener 하면은요, 그 파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경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 속에 있는 파편들이 터지면서 이 파편들이 이렇게 박히는 거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sharpener 하면 파편. 이런 파편들의 그 sting. 그 sting이란 말은 벌이 원래 톡 쏘는 게 sting인데 여기서는 상처, 고통이 되겠죠, 고통. 이런 그 파편의 고통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컴마 휘치. 그래서 felt like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은 hot knife in his arm 팔에 마치 뜨거운 칼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면 the sight of the women and children he photographed 그가 찍은 어떤 그 여자들과 아이들의 그런 sights 모습들 during the shelling near Kiev on March 6th 3월 6일 날 이 키예프 근처에서 shelling 원래 쉘이란 말은 껍질이란 뜻인데 동사로 쓰면은 마치 폭격할 때 비 오듯이 막 껍질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폭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예프 근처에서 지금 러시아가 폭격을 했다는 이 기간 동안 그가 찍은 여자들과 아이들의 어떤 모습 사진 이런 것을 이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는 희망합니다. The people who see his photo 그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will not be able to forget 잊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역시 그들도. I don't stay here and do this. 내가 그러면 여기 머물러서 이것을 하는 이제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나는 여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do this 이걸 합니다. 왜냐하면 I'm a masochist. 자, 우리가 이제 masochist 하면 우리가 메조키스트라고 하는데 자기를 학대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사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masochist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범죄 현장, 이런 전쟁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스키스가 되겠죠. 자기를 학대하면서
어떤 그 쾌락을 느낀 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자, 돈드큐 씨는요, who is Ukrainian? 우크라이나 사람이고요. By phone, 전화로 from the center of Kiev, Kiev 중심에서 이제 전화를 말했다는 거죠.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I do it, 나는 이걸 합니다. 왜냐하면 sometimes, 때때로 a photo, 이 사진이라는 것이 change people,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change society, 사회를 바꿀 수가 있다. 사진 한 장이. 자, with luck, 운이 있다면 It might be help stop a war. 그렇죠. 이 사진 한 장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멈추는 걸 도와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페이스란 말은요. 페이스란 말은 원래 속도. 우리가 이제 마라톤 할 때 페이스를 맞춘다. 그렇죠? 페이스, 속도를 맞춘다. 이게 동사로 쓰면은 이리저리 서성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페이스 더 룸 하면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pacing the ward. ward는 이제 그 병원에 그 병실을 말하죠. 병동. 자,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outside the child room. 그러니까 아이들의 방 바깥에 그 병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돈드큐 씨는요. found 발견했습니다. the head physician. 그러니까 physician 하면 내과 의사인데 거기에서 head니까 뭐 수석 의사죠. 그러면서 이제 ask for 요청했다는 거죠. permission 허락을 어떤 허락 to photograph the boy 아까 맨 처음에 보내드렸던 첫 번째 다친 그 소년의 사진을 찍을 걸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자, I told him that 나는 그 의사에게 수석 의사에게 말하기를 the Russian people 러시아 사람들도 need 할 필요가 있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진을 돈드큐 씨는 그래서 recall 그걸 회상했다는 거죠. When we show them the children 우리가 그들 러시아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을 보여준다면 근데 그 아이들은 killed by 사망을 했죠. 러시아 밤 폭탄에 의해서 근데 이런 걸 보여주면 그들도 이미지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 자신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 사진을 찍은 이유는 러시아 그 국민들에게 야, 네 아이들 자신들 생각해봐라 이런 걸 상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아이들은 바로 똑같다. 우리의 city look the same. 우리 도시도 똑같다. They will see themselves in us.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들 스스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서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인식을 할 거라는 것이죠. 자, 키예프는 여기, 얼핀 여기 있고요. 키예프가 있고, 이제 마리우폴 여기가 있죠. 예, 그다음에 리비브 자, 이런 곳들이 지금 공습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는 릴렌트란 말은 태도가 누그러졌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돈드큐 씨는 took a photo of the boy, 그 소년을 찍었고요. 그 이름은 이제 리포터 레이러 런 이제 그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이름은 바로 세면이었다. 자, 그는 그 아이는 여전히 in critical condition, 아주 유중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는 곧 after 며칠 후에 이제 죽었다. 자, it was one of the moment,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다. 언제 이 돈드큐 씨가 이제 브로크다운 낙담을 한 거죠. 애기가 죽으니까. 자, over the past 8 years, 지난 8년에 걸쳐서 over, 현재 완료. 그는 photographed many aspects, 많은 면을 찍었다는 거죠. aspect, 면모, 전쟁에. between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러니까 2014년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도 많이 찍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는 seen, 보아왔고요. 또 document, 기록했다는 거죠. 그 사진들을. from both sides of the front. front란 말은 전선. 그러니까 전선에, 전쟁의 그 전선에서 양측의 그 사진을, 다큐멘터리를 이제 기록을 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38살인데, the story, 그 이야기는 늘 personal, 개인적이었지만, never more than, 더 이상 그 지난 몇 주 동안을 그 이상 이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진을, 스토리가 개인적인 어떤 접근을 했지만, 또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그 이상도 아니었다. 그의 엄마는 has been forced to, 어쩔 수 없이 be forced to, 어쩔 수 없이 flee the nation, 국가를 떠났네요. as a refugee, 난민으로서 엄마는 떠났다. 그의 아버지는 live in a town under Russian military occupation. 러시아의 그런 군사의 그런 지배가 있는 그런 도시에 지금 살고 있다. my city where I lived for years, 수년 동안 내가 살았던 이 도시는 지금 비빙피피죠. 비빙피피, 진행형 수송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 돈드큐 씨는 말하기를 키예프 I'm not coming at this from afar. from afar 멀리서부터까지 I'm not coming at this from afar 멀리까지 이곳에 난 오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지금 pay 고통이고 이것이 나의 곧 나의 나라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by the second week of the war. 자, 전쟁이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그는 말하기를 the initial phase of panic. 그러니까 이런 고통, 패닉, 이런 패닉의 초창기 페이스의 면모죠. In the capital, 이 도시 그 수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subside했다. subside라는 말은 이제 진정되다. sub이 언더니까 좀 아래로 갔다. 수면 아래로 갔다는 것은 좀 가라앉았다. 고통이 그런 패닉 상태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2주가 흐르면서 고통이 어떤 공포가 좀 가라앉았다. 자, trench란 말은 원래 또라기란 뜻인데 그다음에 체크포인트는 이제 검열, 사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렌치라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이제 또랑을 파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체크포인트는 이렇게 어떤 검사하는 곳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appeared, 등장했다는 것이죠. 어디에? In residential neighborhood.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주변에 이제 이렇게 어떤 검사, 사열하는 곳이 이제 생겼고. Next to school, 학교 옆에. 그리고 playground, 운동장 옆에. As Ukrainian prepared to fight the Russian troops. 그래서 러시아 군대와 이제 군대와 싸울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From street to street, 거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fled, 도망을 갔지만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또 stay, 머물러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transforming the city A into B가 되겠죠. Transform A into B. 도시가 이제 어떻게 지금 transform, 변형하고 있냐면 a wartime metropolis, 그러니까 전시의 어떤 도시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empty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어있고 더 이제 sombre, 진지해지는 거죠. 막중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full of purpose and resolve. 그렇지만 purpose, 아주 목적이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resolve,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제 싸우면서 결단을 하는 거죠. resolve. 자, those who could not volunteer to fight.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have spent their time, ing죠.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Helping those who did, 그렇죠? 그런 시간을 이제 발런티어 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면서 보낸다는 거죠. 어떻게? 쿠킹밀, 음식을 하고, filling sandbag. 그러니까 sandbag이라는 것은 모래 주머니를 이제 쌓는 거죠. 이렇게 또랑 트렌치 위에다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모래 주머니를 쌓는 거죠. 그다음에 tending bonfire, 어떤 그 화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delivering supply, 공급 물품을 이제 delivering, 배달도 하고. 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The worst of the carnage. 자, carnage란 말은 원래 carnage란 말, carnival. 이 carnival란 말이 육체란 뜻이거든요. carnival. 그래서 우리가 carnival이 사육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arnage 하면은 대량 살육, 육체를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대량 살육. 그래서 이런 대량 살육의 최악은 바로 has so far, 지금까지 have been confined to the city northern suburb. 지금까지는 도시의 북쪽 그 외곽 지역에 한정이 되어 왔어요. Which? 근데 그 외곽 지역은 is where, 어떤 곳이야? 이 돈드큐 씨가 wounded, 상처를 받았던 곳이네요. 3월 6일 날 다쳤나 봐요, 거기서. 그날 아침에 he set out, 시작했습니다. By car, 자동차로. To the suburb of Iping, 그렇죠? KF 위쪽에 있는 Iping 근교까지 이제 차로 갔다는 것이고. Along with, 그와 함께 다른 두 명의 그 사진 작가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stall the Russian advance, 러시아의 advance, 진급을 stall,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포스, 군대들이 had blown up a bridge, 그렇죠? 다리를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small walkway over river, 그냥 강 위에서 이제 그 폭파시켜 버리니까 다리를 이제 walkway, 그 연결 통로 이런 곳만 남아 있었던 곳이죠. 리뷰 남겨놨습니다. Just wide enough for one or two people to cross at a time. 한 번에 한두 명씩만 건너가기에 충분한 그런 통로를 남겨놨다. 자, 포토그래퍼가 도착하면서 그들은 봤습니다. A couple of van. 두세 개의 그런 밴을 봤는데 이 다리 근처에서 그 waiting to take the civilian to safety. 그러니까 어떤 안전한 곳으로 시민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어떤 차량들이 있었다는 거죠. As they make it over, 건너가려고, 안전을 위해서 이제 건너갈 그런 시민들을 건너가기 위한 어떤 차량들이 있었다, 다리 근처에. Many of those crossing, 자, 그래서 그렇게 건너는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elderly, 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had baby in stroller. 그러니까 이런 stroller란 말은 이런 그 유모차가 되겠죠. 이런 stroller에 이제 baby를 갖고 있었고, pet under their arm, 팔에는 이제 pet. 애완동물들을 갖고 있었다. 자, 그리고 많은 일단의 그 우크라이나 솔저들은요, stood
nearby 근처에 서 있었다. 자, 도드 위크시는 그래서 had to stop 멈췄습니다. To take their photograph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멈췄고요. 그때 그들은 heard 들었습니다. The first mortar incoming 자 박격포가 이제 날아오는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아, 이것은 start of an assault 그것은 폭력의 시작이었다. 폭격의 시작이었다. That wound rest 지속되었죠. For around 2 hours 이게 2시간 동안을 계속 지속됐던 폭격의 시작이었고 아, targeting 목표로 했던 것은 바로 the only pathway for civilian to flee Irpin 그러니까 Irpin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시민들을 위한 그 pathway 그 길만을 위한 그 목표로 했던 타격이었다는 것이죠. The soldier at the bridge 그래서 브리지에 있는 그 솔저들은요 fall back이죠 떨어졌다는 거죠. As the bombing continued 그러니까 폭탄이 계속 오니까 이제 그 브리지에 있는 군인들도 fall back 뒤로 이제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동료들은요 stayed 머무르면서 to document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 씬들을 장면들을 그러면서 retreating 후퇴하다 이런 말이죠. retreat 후퇴하다. Only after a piece of sharpener hit him 그러니까 그 파편들이 이제 hit him 그를 때려서 in the shoulder 어깨에 있는 그를 때려서 어깨에 그 파편이 박히면서 ripping away 찢어놨다는 거죠. 플래시 육체의 덩어리를 rip away 찢어놨다는 거죠. 이게 파편이 맞으면서 살갗이 이제 파여 나간 거예요. 자, scores of civilians 수십 명의 그런 시민들이요 injured 상해를 받았고 죽었습니다. In the attack 그 공격에서 그러나 they kept streaming across the bridge 계속 다리를 이제 계속 건넜고요. 이분 심지어 as the bomb was falling 폭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계속 건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The mortar 이런 박격포들이 ahead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걸 봤고요. 그들은 또 see the body 시체들을 봤다는 거. 이 body란 말은 시체란 뜻이 있어요. 시체를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돈드키스 말했다. 그렇지만 whatever they were running away from 그들이 무엇이든지 이제 그 run away 도망을 갔지만 it must have been worse. 자, must have pp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더 worse 더 악화되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자, 전쟁의 참상을 보도한 어떤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의 그 사진들을 한번 보면서 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모습을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